자, 안녕들 하십니까? 네. 210페이지 하시잖아요. 토지 정책 수단 거기 지역 지구제 하시잖아요. 12요. 아, 지역 지구제는 끝났고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 안 해 드렸나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그 토지 정책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때 토지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조정하기 어려운 부의 외부 효과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로서 토지를 확보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주요한 목표가 되는데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역지구제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도상에서는 이제 토지은행제도. 뭐, 요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 정책 수단에 가게 되면요. 일단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지역지구제. 요거는 이제 공법에서 배우시죠. 예, 그 요 지역지구제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공간을 종별로 다 지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지정을 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목적이 있죠. 예,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 이거.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뭐 하기 위해서, 예,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 이용에 따른 효율성이 있죠. 예, 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지역지구제를 이제 시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21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은 목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굵은 글씨로 해놨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지역지구제 효과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하고 장기적인 효과는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요. 나타나는 뭐가 있냐면 문제점이 있어요. 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예, 너무 그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너무 이제 경직적인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요 형평성 문제 있죠. 예, 요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박스 밑에 가면은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예. 그 위에 박스에 있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세분이라고 되어 있을 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있죠. 예. 그래서 2종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을 보면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인데 그거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틀리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뭐 바꿔서. 근데 이제 요런 내용은 1차 과목인 학개론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선 배워요? 공법에선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 2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하고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이제 공법 배울 때
예, 기본적인 용어들은 같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결국 이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를 예,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돼 있진 않아요. 그죠? 예,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뭐냐? 그 답이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이쪽은 그린벨트로 지정을 하고요. 예, 여기는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는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는 뭐가 우선이냐면 보존의 논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 있죠. 예, 이 사람들은 개발에 따른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이익을. 근데 이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이렇게 그린벨트로 규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재산상의 뭐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겠죠. 아니, 바꿔서 지정해도 되는 걸. 왜 우리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느냐? 이렇게 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이 손실 부분이 있죠.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가 뭐냐면 정부가 이 손실을 보존을 해줄 때 금전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해서. 다만 이제 상부에 이 공간을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거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예, 개발권을. 근데 요게 TDR이잖아요. 요 DR이라는 게 Development Rights라고 그래서 이게 개발권이에요. 근데 이게 T가 Transferable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또는 양도가 가능한 개발권을 발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서요. 이 소유자가 요 개발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무슨 지역에 가서 개발 지역에 가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개발 지역에 개발업자들이 그러니까 요 개발권에 관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거래가 될 테니까 여기를 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 이상은 짓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개발 지역이면 토지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규제에 묶여 있으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상부 공간을 이렇게 추가로 공간을 지으려고 그러면 요걸 사들이면 돼요. 요걸 사들이면 그 공간만큼 추가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이익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시장 안에서 너희들이 개발권을 갖고 거래를 하면서 예,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시험 지문에도 여러 번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어디를 통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취지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장점을 보시게 되면 공적 주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한번 나왔을 때 뭐를 해준 거냐면요. 이 사람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개발 지역에 토지의 소유권이 있죠. 예, 이걸 주는 걸로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이익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도 있죠. 일단은 이제 거기 문제점에 보시게 되면요. 그 개발권 양도제는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5층까지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그 이상도 개발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과밀 개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규제를 했을 때는 적정한 이제 개발에 따른 양을 정해준 건데 개발권을 사들이면은 추가적인 개발이 계속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밀도가 높아지면서 과밀 개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보시면요. 개발권의 취득 없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때 있죠. 그러면 불법 개발이 있죠.
불법적인 증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개발권 양도제는요, 이건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예요. 그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서 땅을 임차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 위에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할 때 그 임차인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 방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거.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요. 개발 지역이 이미 고밀도로 개발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 발급해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될 테니까. 예, 그런 문제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개발권을 많이 발급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개발권을 너무 많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지역지구제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층으로 지어야 된다, 중층으로 해야 된다, 고층으로 해야 된다 규제를 다 정해놨는데 개발권만 사들이면은 그냥 다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지역지구제 틀이 와야 될 우려가 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요. 용어상에서 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그 214페이지 상단 박스에 가게 되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있죠. 예, 그것도 용어상에서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예, 활용을 해주는데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보전, 여기는 뭐예요?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충돌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냐, 개발을 해야 되느냐. 예, 이해가 상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개발권 양도제 배경음악이 이제 지금 잠깐 들린 거죠. 이게 그 성인분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뭐 끄라는 얘기까지는 못 하겠고요. 진동 정도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소리가 울리면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진동으로 놓으면 혼자 몸 부르르 떨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건 저밖에 못 보니까 편안하게. 자, 그래서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충돌이 돼 있을 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다? 토지 적성평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용어적으로는 알아두시면 돼요. 지문으로 나오고요. 이게 틀린 지문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토지 적성평가 제도를 제목을 바꿔서 유도할 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해놨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바로 뭐다. 토지 적성 예, 평가 제도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수단에 보면은 이게 토지 은행 제도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은행 제도를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토지은행제도라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시가 있었을 때 그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라고 가정하자고요. 1970년에 서울시의 이 땅값이죠. 예. 비싸봐요. 뭐 평당 한 뭐 한 1,000원. 2020년에 서울시의 땅값 하면은 평당 얼마나 하겠어요? 평당 한 2,000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1960년 기준했을 때 이 강남 땅 불허할 때 왜 평당 100원에 불허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거를 화폐 단위로 가치를 지금의 가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이때 당시에는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정도의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 50년 시간이 경과했으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불량 주거지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 정비를 해줘야겠는데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한 50만 평이라도 토지를 사서 비축한 게 있으면 지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50년 전에 1,0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을 지출하려고 그러면 이때도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주로 쓰는 제도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예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유용하게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토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한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요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방법에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단점이 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제목에서 한번 연상을 해보게 되면, 이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공적인 주체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이 토지를 사서 비축해요. 그러면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난개발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겠죠. 예,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토지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할 것이고요.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발이익이 원천적으로 환수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라는 거는 사서 비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비용 문제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70년에 사서 50년 뒤에 이 토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 관리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를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그죠? 뭐 불법 포장마차촌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점 중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비용 문제하고 무슨 문제? 예, 관리 문제.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에서? 제목에서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내용은 외우지 않고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용어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이 비축된 토지를 관리할 때 있죠. 지자체별로 관리하겠어요? 별도의 기관을 둬서 관리하겠어요? 네? 여기 비축한 토지 있죠? 예, 이거는 토지주택공사 있죠? 예, 여기에서만 관리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만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이 있죠? 예, 별도의 이 계정을 둬서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은행이라는 명칭은 어디에서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이 명칭을 쓸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그래서 거기 215쪽에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이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이 공공토지 이 비축에 따른 종합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장이 10년 단위로 이 장기적인 이제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해서 요 토지를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6쪽에 가시면요. 거기 하단을 내려가게 되면 양가로 6번에 토지 선매 제도가 있죠. 근데 옆에 이제 가면은 중간에 4번에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제도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공영개발 방식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 은행 제도 있죠. 토지 은행 제도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토지 예, 선매라는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뭐냐면, 자, 만약에 서울시가 일단에 이 토지가 필요해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이 토지를 갖다가 공영개발의 목적으로 이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부하더라도 이건 강제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선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일단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팔겠다는. 예,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로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릴 때이 사람이 사인 간에 거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공적 주체가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협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제 수용 개념이 아니겠죠.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얘가 클 거 아니에요. 얘가 큰데 이게 시험에서는 반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 양도 의사가 전대된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있죠. 예, 권리 침해는 얘가 큰데 얘가 크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답을 준 적이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보시면은 토지 선매제도라고 해서 216페이지 거기 보면 하단에 있는 거죠. 그 얘도 용어상에서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토지 선매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공영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발론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19쪽에 가면은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돼 있죠. 예, 거기 개발이익이라는 용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게요. 이게 법령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그 부분에 기초해서 예,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상단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1번이 개발 이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3항에 보면은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는 개발 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 그런다. 개발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발 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시장이 직접 개입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간접 개입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간접 개입이에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것도 있죠.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개발 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이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직접 부과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초과 매수법, 상세법, 국외화법이 있는데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요. 예, 거기 제목에 보시게 되면은 이 초과 매수법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정부가 원래는 이 지역 내에서 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땅인데 이게 이제 정부가 매입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을 하면은 요 주변 지역에 토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부나 지자체는 이 주변 토지까지도 초과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요 주변 지역에 투기적인 요소가 들어올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상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공공사업을 인해서 예, 우리가 수용되는 예,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공공사업을 해서 가치가 증가되는 토지를 주변에 가지고 있을 때 있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행이 돼서 공익사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요 주변에도 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가 개발되면 주변 지역 땅값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여기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줄 때 상쇄시키고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힘들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성이 된 다음에 그 주변의 개발 이익이 과연 어디까지 그게 개발 이익이 미칠 것이냐 이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단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부터 내 땅은 한 10km 떨어져 있는데 뭔 개발이기냐. 그래가지고 이제 법령에 의해서 역세권 그러면요. 반경 1km 있죠. 예, 거기까지를 역세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주를 벗어나거나 안에 있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제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있죠. 예, 용어상에서 보시면 토지 공개념은 토지 국유화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토지 국유화라는 거는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 뭐 토지 다닐 때 들어봤죠. 예.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명명을 해준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은 소유 관계가 변화가 돼서 개인 소유가 됐지만 원래 토지라는 거는 개인 소유 이전에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유한 이제 공유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상대적 권리로 보고 토지를 이용하거나 거래할 때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게 토지 공개념 제도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3대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있어요. 이득세제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있었어요. 이게 3대 법안이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주로 나온 건 얘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 네. 이거는요. 예전에 문민정부 때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있죠. 6대 도시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200평 이상은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라는 법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초과해서 이렇게 소유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땅에서 땅값이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에 대해서 이걸 부과하는 제도예요. 토지 초과 이득세를. 그런데 이 법은 시장이 공표가 된과 동시에 우연에 대한 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재산권 침해 아니냐.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유권을 제한을 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우셨지만 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과세를 해야 되지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간주해서 과세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재도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을 도입을 했을 때 정권 하에서는 판정을 안 내려줬어요. 정권이 바뀌고 IMF 터진 직후 있죠. 예, 그때 헌법 뭐 불합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얘가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있죠. 예, 걔가 뭐냐 그래서 얘가 활용을 한 두세 번 했어요. 재작년인가 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 주목인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니은에 준 게 이거 준 거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디귿에 준 게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 있죠. 우린 실거래가 신고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요거 두 개가 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건 답이 틀린 거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구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거기 토지 공개념에 보시면은 221페이지에 예, 그 위에서부터 한 뭐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인가요? 굵은 글씨로 해놨죠. 헌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헌법 불합시 결정을, 그 다음에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폐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이제 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예, 주택정책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주택시장에서도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 주택 정책의 이제 목표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 정책에 대한 목표라는 것은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도 충분한 공급이라든가 또는 질적으로도 양호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요.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아무데나 짓는다고 수요가 발생하진 않거든요.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강남에 따른 수요 있죠? 강남에 너무 많이 수요가 몰리니까. 그래서 이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신도시를 조성한 거예요. 근데 강남 수요가 김포로 가겠냐고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개발, 신도시 개발 사업이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뭐 이 안에 많은 뭐 4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확 짓겠다, 뭐 신도시 개념 짓겠다고 그랬다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계획이 이제 축소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쪽에다가 주거 공급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도 그 발 빠른 사람이 김포에서 강강 넘면은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여기 일산 쪽에 가게 되면 대공역인가 뭐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그 보면 벌판에 서 있어요.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그게 환승역으로 쓴 거야. 이쪽으로 쭉 가다가 그러면은 이쪽에서 강 건너서 이쪽 구간으로 진입이 좀 빨라지겠죠.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신도시 개발할 때 뭐 그런 목적으로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아직은 뭐 환승역으로서는 뭐 조성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양적이나 질적이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뒤에 가시면은 222페이지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신규 주택을 건설 촉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재고 주택의 보전과 개량이라고 있죠. 예, 근데 그 일반적인 신도시 사업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다 설치해줘야 되니까. 전기, 도로, 상하수도, 뭐 교육시설, 이거 다 새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주거지는요, 기성시가지는 걔네들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이상은 그거를 확대하기 어려우면은 결국 신도시를 조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막 이런 식으로 예, 공급을 갖다가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쉽지는 않죠. 그게 공급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로또라고 해서 또 기대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과천이에요. 과천에 지금 거기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거기다가 지금 도시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주거를. 근데 과천은 그 경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서울이에요. 번호도 서울번호 쓰는 거예요. 거기가. 번호가 앞에 국번이 02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정부 청사 있잖아요. 과천청사. 그래서 그쪽은 예전부터 예, 가격이 워낙 비쌌던데요. 근데 거기 이제 택지를 조성해서 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예, 거기다가 때려넣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기 원래 그 사당역 가는 그 남태령곡에 넘어가는 데가 원래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그쪽이.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공급이 늘어나야 어쨌든 간에 주거의 안정도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과천의 그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됐을 때 과연 강남 수요가 글로 빠지겠냐. 뭐 그거는 뭐 이제 사람이 요즘은 이제 상징성이라고 보는 거죠. 강남이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살아? 강남.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마음 아프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근데 공급을 늘려준다고 주택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만약에 해서 정부가 8평, 뭐 11평, 13평 이렇게 작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구매력이 없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도 늘려주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구매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꼭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223페이지 상단에 가면 수요 측면에서는 뭐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구매력. 구매력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해주는 거예요. 장기 저리 요건으로 주택금융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주거에 대한 안정 뭐 이런 걸 유도할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주거비 보조해 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주택 정책에 가게 되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예. 여기는 그때 별표 3개라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잘 인용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중에 하나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대표적인 정책이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꾸준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게 임대료 규제예요. 자,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지만 최고 가격제 일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시장에서 자, 정책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어느 정도는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최고 가격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최저 가격제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럼 최소한 요거는 받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쓰는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최고가격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규제 임대료가 있고요. 시장 임대료가 있으면 이거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할 때,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게 단기가 있고요, 장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단기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고 임대주택 하나 예를 들면은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마라.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죠.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했잖아요. 그죠? 단계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 일단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예, 하락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업자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다시 올려야 되겠죠? 그럼 임대료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급을 줄여야 돼요. 근데 수직선이잖아요. 이게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나 임대료가 변해도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사업자가 왜 공급을 못 줄이냐면 단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불복해갖고 나 임대사업 안 해. 그러면 계약을 다 파기하게 되면 보증금 다 돌려줘야 되죠. 거기에 따라 자기가 파기한 거니까 이주비나 뭐 이런 거 다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계는 임대료 하락에 따른 소득 재분배라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임대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임차자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계는요. 여기 보면은 수요가 요만큼 늘어요. 요만큼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수요가 늘어나는 양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싸진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바로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얘들도 보증금 마련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다.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앞에서 탄력성 할 때 배웠죠.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비탄력인데 장기는 둘 다 탄력적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원이고 10가구 이렇게 있다라는 가정해서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5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단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장기 시간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임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예. 근데 임대료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뭐는 증가해요? 수요는 증가하죠. 그러면 단기에 비해서는 이 초과 수요에 대한 현상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해요.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따른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한 150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암시장 가격이고요. 여기는 정부의 규제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이러면서 그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갈등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이 사람 내보내면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잘 쓰는 표현이 그거죠. 아, 시골에서 동생이 갑자기 올라가기로 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좀 비워줘야겠다. 내가 이사비용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죠. 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죠. 질이 왜 떨어지냐면요. 임대업자도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임차자나 아니면은 임대 물건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임대료 지금 싸잖아요. 싼데 우리 집에 새 들어 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왜 전세난이 펼쳐졌을 때 있죠? 그때 집주인이 면접받다고 그랬잖아요. 세입자들. 우리 집에 새 살겠다는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면접 본 거예요. 근데 면접 볼때뭐 도배장판을 해줄 건가요? 뭐 문제가 생기면은 나 보수해주나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다 아웃일 거 아니에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죠? 예, 임대료 제때 잘낼수 있는 사람만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돼요. 그죠? 예. 서울에서 50만 원 주고 임대 살고 있는데 직장의 발령이 대구로 난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주하고 싶은데 대구 가면은 이거 주고도 직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결국 혼자서 뭐 해야 돼요? KTX 타고 출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거기에 따른 교통비용의 증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 같은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 공급이 줄죠? 예,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질이 떨어지는데 질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주거 이동이 활발하다 그래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두실 거는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있죠. 예, 높게 책정이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부가 150으로 통제했어요. 그러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나올 일이 없죠. 나오면 임대료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변화가 없잖아요.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굵은 글씨로 다 해놨죠. 예, 그래서 224페이지에서부터 225페이지까지. 그리고 거기 중간에 양가로 4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있죠. 그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풀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얘가 얘보다 높게 되면은 임대주택의 질이 개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도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해요. 그죠? 모의고사에서 쓸때 처음에 모의고사는요, 계산 문제도 거의 없어요. 예, 전체적인 중요한 단원에 대해서 용어 이해하고 있느냐, 뭐 그런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의고사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을 때 정리가 된 애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이 거기서 여실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틀린 애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에 실력이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를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그 시험지를 붙잡고 어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학교론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거 노래 불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 응? 아니, 그나저나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불참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응? 오늘 여기 뭐, 요즘은 행사도 없잖아요. 아,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하긴 뭐, 지난번에 가봤더니 한 3, 4살 됐을까요? 예, 아이 데리고 참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이가 제가 아주 어린애는 그 갓난아기 있죠? 예, 걔도 데리고 수업해 본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잘 자더라고요. 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소음이 있고 뭐 그래도 뒤에서 누워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와가지고 미술 그림 그리고 뭐 한참 뭐 그렇게 하고 잘 놀다 갔어요. 참. 아,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이달 뭐 하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진정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진원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린 청소가 또 잘 하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기 중에 오염이 되면은 심각한 건데 그건 아니고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했군요. 그러면 나중에 뭐 동영상은 보시겠나요? 동영상을 본다. 또 집중해서 보셔야지 또. 그렇잖아요. 앉아갖고 한 30분만 자세 유지하다가 또 밑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라고 있어요. 밑에 가면.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임대료 보조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저건 규제고 이건 보조잖아요. 그죠? 예, 얘가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 효과가 커요. 저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서비스예요. 말로만 통제하는 거고 이거는 보조니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임대료 보조에 보시면요. 그 내용에서 225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있죠.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의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건데 임대료 규제보다 시장 기능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임대료 보조에 관한 그 제도라는 게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파우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논리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돼 있어요. 전면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2008년부터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문제예요. 돈 문제.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정치권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퍼주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또 이게 바뀌면은 또 반대로 또 반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임대료 보조해 주게 되면요.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 보면은 예, 소득 보조라는 게 있고요. 집세 보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우리나라 이제 사회 보장 정책을 보게 되면 소득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가격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현금으로. 그러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현금으로 받는 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해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게끔 용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보조를 받게 되면 달리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받으면 주거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재화를 소비할 때도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뭐를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집세 보조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만 쓰게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정책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정책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는요. 임대주택의 소비 있죠. 예, 소비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가 낫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인천 계양지구하고요. 경기 평택 있죠. 여기에 각각 임대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공급이 됐는데 얘는 100% 분양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미분양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인천하고 경기 평택이 있었을 때 심리적인 관계에서는 얘가 훨씬 가깝다고 본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멀다고 보고 출퇴근하기가. 근데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그러니까 미분양이 발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뭐로? 집세로만 쓰게끔 용처를 정해주고 하게 되면 미분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소득보조해주든 집세보조해주든 둘 다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집세를 보조받게 되면 그만큼의 소비 여력이 더 생기잖아요. 원래는 내가 내 돈으로 50만 원 집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를 50만 원 보조를 받으면 50만 원만큼 추가로 내가 다른 곳을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으니까. 둘 다 그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공급자에게 주택 도시기금 아시죠? 응?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에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있죠. 얘들을 건설하거나 임대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금을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이 기금을 지원해주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예, 싸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료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면요. 무슨 문제는 또 있냐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한 8평짜리 원룸이 있죠. 예, 원룸에 임대료 오면 못해도 한 3, 40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8평 원룸에 대한 임대료가 한 8만 원 하는 데가 있대요. 알아봤더니 강원도 원주시래요. 그러면 내가 얘 소비하려고 그러면 글로 주거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공급되는 곳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요자 보조라고 해서 225페이지에 가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자 소득보조하고 집세보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명시해놨죠. 예,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중간 박스에 임대료 보조의 장단기 효과라고 있죠. 예, 이것도 지금은 크게 뭐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들은 다 장단기에 대한 부분은 잘 언급이 안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큰 틀에서 알아두실 거는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여요. 근데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해 주시고요. 거기 226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예, 요게 이제 임대료 보조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거냐면 수요자에게.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다. 예, 요렇게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27페이지 가면요. 세 번째로 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도요. 그 이게 저기 어느 교과서를 봤더니 공공임대주택이고 가로일고 보금자리주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명칭은 바뀌어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은 안 써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요.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재임 기간 중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틀려지는 거예요. 보금자리주택은 이 정권 때의 명칭이에요. 그다음에 이 정권 때 행복주택 뭐 이런 거 들어왔고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장기 일반 뭐 민간 임대주택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에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제목을 달고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정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양반 재임 기간 때.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이 장단기 이런 효과보다는요. 거기 밑에 가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 보게 되면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뒤에 가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밑줄 쳐 있는 4번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있죠. 예, 그 정도 일단 용어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법령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예, 여기에서.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또 특별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자가 누가 되냐면요.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공사. 여기가 사업 주체가 되면요. 여기는 얘네 외에 민간 임대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어떻게 돼요? 틀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원래 예전의 명칭은요, 준공공 임대주택이었어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가 몇년 이상, 예, 8년 이상 임대할 것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할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10년이었었어요. 10년에서 8년으로 바뀌면서 출제가 바로 됐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8년 사이에는요, 그 임대료 있죠? 연몇 프로 이상. 예,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작년 6월에 개정이 된 거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받을 때그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 단말기는 개인에게 안 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그걸 준다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는 저 임대 사업자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임차자들에게 대출 알선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업무 범위에.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28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그 동그라미 8번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라고 있죠. 예,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준게 뭐냐면은, 예, 대출 알선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걸 답으로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면은 229쪽에 가면은 중간에 11번에 임대료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그죠? 예, 요 임대료라는 것은요. 연간 몇 프로? 그러니까 22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은 5%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리을 있죠. 동그라미 리을. 거기 가면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그 231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거기 보면 얘네 종류가 영구임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물론 얘는 이제 임대기간이 50년이고요. 얘는 몇 년? 30년. 얘는 20년이에요. 얘는 여기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20년인데 30년으로. 네,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준 거고. 행복주택은 계층이 주로 누가 타겟이라고 그랬어요. 네, 젊은 계층이 타겟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거는요. 이 법령에 기초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법령에 기초한 내용 정도를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사업자의 업무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출제를 한 거예요. 실상은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임대료를 현금 외에 다른 카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게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임대료 다 현금으로 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카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상식에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틀리다 이렇게 체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 가면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거기서부터 하시죠.